미국에서 온 질문입니다. 아메리카에서.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한다면? 자, 그럼 한 분씩 한 분씩 자, 수빈부터 한번 갈까요? 안녕, 수빈아. 나는 23살 먹은 수빈이야.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자. 파이팅해! 안녕, 14살 튜닝 카이. 아, 그냥 춤 좀 배우라고. 그러면 춤 더 잘 추지 않을까? 그래, 파이팅하고! 데뷔하겠다는 좀 압박감과 고민이 많았었던 때여서 춤 노래를 사실 즐기면서 하지 못했는데 즐기면서 하라고. 즐기면서 해라, 친구야. 자, 태연이. 아, 과거의 저요? 연준이 형이랑 같이 미국 갔을 때. 어, 미국 갔을 때. 좋았지, 좋았지. 네, 그때 진짜 좋았거든요. 네. 그때 자신감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연준이 형이랑 안무가가 앞에서 추고 있으면은 계속 제가 한 발짝씩 늦게 췄어요. 무대 오갖고. 아, 그래요? 그리고 타지기도 하고. 네. 그렇지. 근데 나중에 또 안무가가 이렇게 시키는 거 보면은 외국 사람 연준이 형밖에 없어요, 그 수업에서. 맞아. 야, 월등했구나. 자신 있게 쳐라. 그럼.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기죽지 말고 자신 있게 쳐라. 예. 자, 범규 갑니다, 범규. 범규는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서울 올라오기 전에 14에서 16. 중학교 시절. 자리요. 네. 네. 놀아라. 놀아라. 맞다! 야, 네 영어학원 다녀봤자 그래. 서울 올라오니까 다 까먹더라. 그래! 야, 이게 맞다. 그냥 그 시간을 즐기고 했다. 다 필요 없고 게임 열심히 하고. 그래!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다 해놔라. 나중에 가 후회한다. 나는 서울 올라오고 나서 제일 후회했던 게 못 논 게 제일 아쉽다. 그래! 이게 맞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됐어. 와! 너무 공감돼요. 진짜. 내가 어차피 가수돼도 내가 어차피 공부, 공부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배웠는지 야. 내가 논술을 왜 배워 엄마 정말 가슴에 꽂히네요. 놀아라 진짜. 네, 범규의 한마디 시원했습니다. 네.